네. 자, 우리의 염불리 지금 나오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얼른 우리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자, 지금 한 56분이니까 4분 정도 남았고요. 어떻게 잘 뭐 일정 정도 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그 노트북이 방전된 것 같아요. 방전? 뭐 일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어제 확인을 못해가지고. 네. 아, 그래? 그래서 오늘 이제 3% 노트북으로 한번. 아,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일정은 이제 오늘도 그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네.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시장 우려보다는 좀 잘 나와서 증시에 좋게 작용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또 오늘 나옵니까? 네, 오늘 발표가 됩니다. 아. 그래서 중국도 이제 지표 발표가 있어서 네. 또 굉장히 많이 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론들을 하는데 시장 영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어느 발표. 정도면 아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예상치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제가 기억이라는 9% 정도 상승할 걸로 전망을 생산자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공급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럼 한 6-7% 이렇게 나오면 아 그게 좀 괜찮다 기대보다 훨씬 약한 거죠 그럼 아. 네. 근데 10 넘어가면 아이고, 역시나 좀 리스크 있구나 아. 네.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늘 발표되고 그다음 오늘 이제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니까 근데 옵션 만기일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대량 매수를 해가지고 네. 포지션을 좀 상승 쪽으로 좀 바꿨더라고요. 약간. 네,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중국 담당자죠. 그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애널리스트가 이제 텔레그램에 요걸 좀 적어드렸다고요. 그 석탄 ETF 중국에 상장돼. 네, 네. 요게 지금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석탄? 네, 석탄 가격 그 ETF입니다. 이게 10월 들어서 중국 정부의 석탄 공급이 좀 증가세인데. 그 호주 거 산 거 아니에요? 호주 수입은 없어요. 네, 지난번에 호주배 잠깐 내렸다고 그랬는데 네, 두척인가 뭐 내렸다고 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976개 석탄 광산 안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3개 광산이 안전 검사를 통과해서 4분기에 5,500만 톤 공급이 일단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중국도 석탄 광산이 되게 많거든요. 많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최설아 연구원은 픽아웃 된 거 아니냐. 전력난 우려는 좀 픽아웃 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금융시장이 좀 긍정적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아 상이 좀 올랐던데 어제. 네. 대기질은 또 안 좋아지. 근데 어쨌든 이건 금융시장에는 조금 우호적일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 좀 이런 또 파장이 있나? 공기 조금 안 좋고 그냥 주가 오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정프로. 공기 좋고 주가 폭 나가면 뭐가 좋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응? 응? 우리의 생명이 먼저 아닐까요? 우리의 80년 90년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당분간 올 겨울이라도 야 우리 숨 못 쉬어도 좋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안 좋고 주가 오르게 좋지 아이고 이 지하상가 왜 아이고 공기청정기 틀어야지 뭐 가슴이 안 좋은데 주가만 올라 자 그러면 네. 이제 장 시작하니까요. 네. 현재 그 예상 지수 이제 10초 남았는데요. 네. 양시장 모두 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2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7.8포인트 정도. 그래서 네.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오르면서 근데 오늘 끝난 미국 증시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달러가 빠졌어요. 달러 빠지고 환율이 떨어져서 네. 아니네요. 예, 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으로 일단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은 일단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재 이제 그 호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이제 0.5% 정도 모처럼 이제 반등하면서 스타트를 끊어줬고 네이버 뭐 LG화학이 2.7% 네. 오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가 2% 정도 반등을 해줬고요. 거기에 또 자동차 기업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그 코스닥 기업, 그러니까 네. 그 코스피에도 있지만 네.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어제도 뭐 LNF가 한 10% 넘게 올랐는데 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올라 고려해안도 사실은 2차 전지로 봐야 돼요. 동박 투자를 하기, 그 증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비철금속인데 동박 쪽도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3.3% 그리고 수소 관련주죠. 일진 하이솔루스가 네. 3% 정도 올랐는데 두산퓨어셀도 2.8%. 근데 이게 오른 이유는 제가 이게 보기에는 그 미국의 그 수소 관련주 중에 플러그 파워라고 아마 아실 플러그 거예요. 플러그 파워. 네. 네. 그 기업 어제 주가가 12%인가 급등이 했어요. 오. 근데 이제 플러그 파워 무슨 이제 이벤트를 내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어떤 기술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주가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가지고 SK에서 지분 갖고 있는 네, 지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주가 아마 강한 배경에는 그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강하고 그다음 OCI 같은 친환경 회사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차 전지, 뭐 수소, 태양광 같은 친환경 섹터가 거의 그 상승률 상위 쪽에 좀 포진이 돼 있다라고 네, 네,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오늘 좀 대한항공이 좀 일부 빠지고 S-OIL이 좀 빠지고 뭐냐면 그동안 좀 시장 약할 때 좀 강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아 예. 그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부진하면서 빠졌던 기업들이 올라가고 좀 약했던 그 그러니까 강했던 기업들은 반대로 좀 빠지는 흐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이제 HLB 같은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이 네. 어쨌든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아 이게 이제 마이크가. 약간 지향성이 좀 네, 있어서 네. 여기 슈어라고 세계 최고의 네. 마이크거든요. 어, 네. 슈어라고 아주 이게 마이크의 루비똥이에요. 아. 근데 이게 민감해 명품이라 아, 예. 약간 감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마이크 조정하면서 아 제가 뭐 대기 오염을 내가 뭐 하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국 공장이 다 멈춰가지고 막 공기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주시장도 살았으면 하는 그 염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기를 쉬어야죠. 호흡해야지. 형님 좀 쉬어요. 쉬어. 나 좀 쉴게. 쉬어. 우리 쉬어 마이크로 아, 가고 있습니다. 쉬어. 그리고 오늘 그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장비 회사죠. CIS가 한 7% 올랐고요. CIS? 예, 네, 2차 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그 노스볼트라는 회사 아마 아, 아 그렇죠. 아 CS 윈드가 아니고 CIS. CIS, CIS. CS 들어왔어? 아니, 우리 전에 잠깐 조금 갔잖아요. 야. 참 여러 가지도 산다. 아니 저는 어제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정프로님 그 포트를 이제 알았어요. 알았어? 예. 네. 가장 메인은 두 개더라고요. 예? 가장 메인이 두 개. 뭐 아니 아니. 아 우리 저 염프로 아 염 염이사님이 메인 김민호 아니야? 염이사님이 아니, 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건 알고 계신 건 저의 극히 그러니까 아, 빙산 일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올 포 아 올 섹터 포트폴리오. 모든 섹터에 네. 다 있습니다. 아, 올 웨더가 올 웨더. 올, 올 섹터 포트폴리오라고 아. 제가 만들었어요. 올 섹포. 대단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CIS. 아, 좋겠다. 네. 7% 올랐어. 그래서 오늘 CIS도 윈드는 어떻게 돼? 좋은 모습이고 일단 대체적으로 코스닥 기업들 다 뭐 일제히 반등세 좀 이어가고 있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헬스케어도 좋고 뭐 반도체 기업들도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통신 장비 쪽도 일부 좀 반등에 지금 성공하고 있고요. 아까 그리고 메타버스 ETF 얘기하셨잖아요. 대표 기업의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기업도 오늘 4% 정도 주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2968포인트고요. 0.8% 정도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4% 그래서 거의 양시장이 거의 다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수급 상황은 외인들 매도가 아직은 있습니다. 395억 정도 있고
기관 투자들은 이제 어제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조금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만약에 사게 되면 3일 연속 이제 순매수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전히 매수 쪽이고 금융 투자는 어제 5,800억 산 거를 조금 일부 팔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 자체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은 좀 여전히 좀 냉랭하게 좀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를 35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기계 업종, 그다음에 운수창고, 이제 항공주 네. 파는 것 같아요. 일부 팔고 사는 쪽은 여전히 그 LG화학 위주로 좀 사는 것 같아요. 예, 화학주가 가장 많이 사고 어제 카카오하고 이제 네이버도 좋았는데 네. 오늘도 서비스 업종. 인터넷 대표 오늘도 카카오가 한 3% 가까이 네. 2.5% 네, 분위기가 중반.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오른 건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또 나스닥이 올랐고 금리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아까 네. 근데 신월 위원이 네. 나도 예전에 채권 좀 했는데 요즘에 채권 시장을 거의 한번 네. 미국만 봤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내가 30년 만기 국채가 10년 만기 국채보다 더 수익률이 그러니까. 낮아요? 나 그거 몰랐네. 그 얘기는 향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아주 강한 시그널일 네. 수도 있거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30년짜리보다 10년짜리가 더 당연히 근데 원래 30년짜리가 더 비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배열이라고 그러던데. 네. 수익률 곡선의 정배열. 네. 역배열로 단기부터 그러죠. 네. 단기부터 장기까지 쭉 이렇게 위로 가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역배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오늘 이제 인터넷 대표주가 역시 가장 센 편이고 이제 카카오 네이버 효과고요. 그다음 비철금속 관련주도 이것도 이제 2차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박이라든가 고려화연 같은 기업들이 상승을 일단 일제히 다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중소형주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뭐 소부장 기업들도 다 지금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도 오랜만에 오늘은 일부 그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조금 반등을 모처럼 하면서 네. 휴대폰 부품 섹터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가장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섹터도 네. 최근 ETF까지 이제 상장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 수소차 뭐 연료전지 이쪽 섹터들도 다 대부분 다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프랑스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 얘기 나오면서 다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원자력 발전주는 일단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여행주도 주가가 조금은 상승을 더 네. 이어나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분위기는 좋은데 여전히 아쉬운 건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그 대표주들은 아직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오늘은 좀 항공주가 좀 안 좋아요. 이제 네, 항공주도 네, 보니까 네. 계속 증자 이슈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예, 있는 부분이 좀 일부 있어서 오늘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 정유업종은 이제 원자재 가격 조금 이제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네. 근데 정유업종한테 악재가 되겠죠. 물론 악재가 되겠지만 시장에는 좀 호재인데 정유주는 조금 오늘 한 1% 정도씩 네. 빠지고 있다. 이렇게 2차전지 대체로 다 괜찮은데 LNF 왜 떨어진지 말씀 좀 해주시죠. LNF는 아마 그 전환사채 발행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 그런 것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이제 아니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아. 그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요인 때문이 아닌가로 좀 추정은 됩니다. 근데 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까? 1.4%라서.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주요 지금 상담 방송입니까? 지금 진행자? 아니. 고맙습니다는 뭡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물어본 거. 자 그러면 이제 증권사들의 네. 주요 리포트들을 또 한번 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뉴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의 관영 매체 황구시보에서 황구시보 예 거기서 부동산 이제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관련 기업 기관 이렇게 다 모여서 부동산 협회가 내일이죠 북경에서 그 네. 좌담회를 열기로 했나 봐요. 그럼 이제 결국 여기서 기대하는 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런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좌담에.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규제를 세게 하니까 중국 부동산이 GDP에 차지하는 게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굉장히 좀 높은 GDP를 차지하는 분야인데 규제해 버리니까 이제 중국 경기 하강 우려가 커져 버렸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의 악재였는데
일단 요거를 좀 완화하는 한번 좌담회를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연다고 하니까 한번 관련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뉴스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좌담회를 열어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주나? 근데 이제 이런 원래는 좌담... 원래대로 한번 들어와 그래가지고 좌담회 원래 때를 잡는 거잖아. 네. 들어와는 네, 그리고 네. 이제 풀어줄 때는 일방적으로 풀어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뉴스로 네. 그냥 보도하고. 보통 좌담회 끌려가면 안 좋은데 저기 권위적인 정부들은 좌담회에서 뭐 의견 청취해서 뭐 하고 그러질 않거든. 네. 때려 잡을 때는 들어와. 아니면 이게 좌담회 할 때 이렇게 뭐 가방 하나씩 이렇게 현금 가방 하나씩 들고 오라는 얘기인가? 네. 근데 거기 이제 나왔던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면 네. 거기 이제 뭐 싱크탱크 센터의 무슨 연구원인가봐요. 네.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중국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방향 전환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가 있고 이달 하순부터 좀 다양한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아마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일 열려봐야는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중국. 너무 또 저 부동산 때려 잡으면은 흔들흔들합니다, 나라가. 네. 자,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박다겸 애널리스트가 이제 요새 뭐 엔터주들도 오르고 내리고 반복은 하는데 주가 좀 많이 올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K-팝의 달라질 이제 위상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온다. 이제 그런 좀 보고서고 이미 북미하고 유럽은 7, 8월 달에 그 돔에서 하는 그 투어를 벌써 재개를 했고요. 네. 예, 더 위켄드라든가 저스틴 비버 같은 이제 그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50에서 100회 정도 월드 투어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100회? 네, 100회까지 와. 계획을 하고 있대요. 어, 이거 3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어, 그렇게 자주 한대요. 그러니까 50에서 100회 정도를 그러니까 아, 그동안 사실 못 했으니까. 못한 거는 싹 몰아서 하는구나. 네. 그 일본에 이건 저는 잘 모르는 그룹 같은데 노기자카인가요? 노기자카 사륙이라는 그룹이 있나 봐요. 이게 11월에 동고면 그 2회를 발표를 했고 국내도 지금 이제 정은경 이제 본부장이 11월 9일 정도 위드 코로나 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제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쨌든 콘서트는 가장 큰 매출원이거든요. 네, 네. 네, 엔터사들의. 그래서 이 펜트업 수요 이제 대기했던 이 수요와 더불어서 펜터 콘서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네, 매출이 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이게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네, 네. 거기서 거기 미국은 싶겠어요. 지금 NFL 그 미식축구 하는 거 보니까 뭐 만석이야. 네. 노 마스크야. 아. 없어요. 마이크 안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손흥민 그 선수 축구할 때도 그냥 아무도 안 끼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끼어. 예. 아 일 안 하고 진짜 아깝더라. 진짜. 졌어요? 아니 좀 관심 좀 가져줘요. 아니 뭐 비겼는데 아, 손흥민이 먼저 넣었어. 그래가지고 그 이란 그 구장에서 한 번도 못 이긴 거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네. 아 그래요? 거기 가서 한 번도 못 이긴 거야. 왜? 그 손흥민이 골 넣은 것도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넣은 거야 거기 그 구장에서. 근데 네. 후반전에 한 골 먹었거든. 네. 종료 직전 연장전에서 손흥민이가 딱 어시스트한 걸 나 멋이더라. 나 그 친구가 딱 넣었는데 그게 선방에 막혀서 그리고 휘슬을 울린 거야. 아, 그러니까 아무리 좀 주식에 몰입해도 그런 건 좀 봐줘요. 아니 저는 주식 하나도 안 할 때도 축구는 하나도 안 봤어요. 아, 원래 관심이 없어요. 네, 전혀. 아, 원래 관심이 네. 없었구나. 난 내 재산 주식에 올인하고 있을 때 축구는 꼭 보는데. 특히 국대. 나는 뭐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거 아 스포츠 자체를 아예 아, 다른 스포츠는 안 봐도 한국 남자 축구와 여자 배구는 꼭 봐요. 연경 식빵 언니. 예. 네, 참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 김 프로님. 응? 네, 열정이 많습니다. 네. 너무 좋아. 에너지가 좀. 아 그 저 저번에 거기 제과점 갔는데 그 빵집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김영경 씨가 또 있어. 아 실제로 있어요? 광고 모델로 식빵 광고 모델. 아 요 빵 봉지에. 네, 아니 아. 그 실제로 그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셔서? 아니요. 그 아, 광고 모델로. 모델로.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김연경의 식빵. 내가 솔직히 네. 이게 천기 누설인데, 네. 아 이게 공수표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솔직히 물 밑에서 김연경 선수 섭외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김연경 선수는 내가 직접 모르는데, 네. 김연경 선수 절친을. 내 친구가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다영 선수는 아니죠? 어? 이다영 선수는 아니죠. 거긴 그리스 같잖아.
네, 그래서 그쪽 원 쿠션 투 쿠션 해가지고 네. 한번 모실라 그래 상담소에 식빵 언니를 해가지고 여기서 김연경 선수 노래를 한번 한다 그러면 야 구독자 한 20만 늘자 노래요 김연경 선수 노래한 노래 아니 해보는 거지 아 손흥민도 한번 부르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 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어, 아, 하여튼. 눈치 빠르시네 수지 김수지 선수를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딱 거의 해가지고 대기만 하면 뭐 네. 오픈 스튜디오 개관 기념으로 딱 아 김연경 선수 근데 김연경 선수가 워낙 지금 뭐 바쁘고 뭐 뭔가 이다영이 뭡니까 지금 아 반응 좀 봐 아 그래 난 배구 선수 이름을 이다, 몰라 잘. 배구 선수 이다영만 아는 거 아니야? 아 그 뉴스에 나온 사람이 이다영밖에 아, 없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김수지 김수지가 그 아버님이 코치야 아 그래요? 김연경 선수를 키운 분이야 아 그러면 좀 있네 아 뭔가 이렇게 좀 출연료만으로 안 될 뭔가 좀 인연이 있으시군요 기다려봐 알겠습니다 자 축구 나이트는 1대1로 네. 비긴 게 굉장히 아쉬우셨다는 우리 김프로님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뭐 전기차 이제 섹터가 강한 이유는 어쨌든 데이터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셋의 이제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9월 전기차 판매 1차 집계 데이터로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제 글로벌 15개국에서 전기차가 63만 대 이제 9월달 수치입니다. 그래서 93%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전체 대수는 26% 판매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리는 거죠. 침투율은 이제 15.8%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은 침투율이 지금 24.5%고요. 굉장히 좀 높은 수치고. 그래서 지금 연간 판매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대요. 원래 올해 연간 판매 예상치를 1월 달에는 460만 대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근데 10월 달에 684만 대까지 상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기대한 것 이상의 어떤 판매 데이터가 계속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배경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뭐 쏠림도 일부 있지만요. 실제 데이터가 좀 확인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이진우 애널리스트가 오늘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좀 긴 건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요약만 좀 일부만 해드리면 지금 시장이 좀 부진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유독 시장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약하잖아요. 네네. 오늘도 좀 약한 편인데 반도체 기업의 높은 영향력도 이유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이들 기업의 부진이 너무 좀 장기화되고 있다. 이게 코스피에도 좀 활력을 떨어뜨게 만드는 요인인데 코스피가 12% 하락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8% 빠졌거든요. 그래서 두 배 이상 지금 부진한 상태인데 그 부진의 정도가 지금 2007년 9년도 치킨게임 이후에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다. 네. 굉장히 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마치 그 공급과잉 상태로 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시장을 보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전해줬는데요. 대장주와 시장과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외된 대장주가 여기서 갭을 메꾸든가 아니면 시장이 대장주 부진을 따라서 더 밀려버리든가 이런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일단 그래도 이진우 애널리스트는 전자 그러니까 대장주가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 정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제 네. 시장 보니까 제가 잠깐 아까 또 체크해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여전히 외국 매도 너무 많아요. 계속 쏟아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증시가 밀리지 않는 이유는 연기금이 받아버리고 있어요. 그 물량들을. 그래서 연기금 수급이 꺾이면 또 시장이 또 밀릴 수도 있지만 오늘 수급의 키포인트는 연기금인 것 같아요. 연기금이 잘 받아주고 있어서 좀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뭐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창훈 단장이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단기는 바닥이고요, 네. 중기는 조정이고요, 아. 장기는 추세는 살아 있고요. 확실히 그 저 연초는 무시를 못해. 네. 연초는 뭐예요? 그걸 내가 그냥 군대용으로 짬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 연조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연조라는 게 연조가 좋다. 아 연차가 길다. 어느 정도 좀 됐다. 네. 아 네. 연륜이 좀 있으시다. 군용으로 짬이라고 하죠. 아 그런 연조라고 그럽니까?
딘딘 좀 불러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이. 딘딘. 딘딘 가능? 딘딘 분명히 철이야. 네. 가능. 철이. 가능한지만 얘기. 당근 가능하죠. 슈카한테 부탁하면 돼. 슈카. 아, 슈카한테 부탁을 해요. 슈카랑 너 칠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